한 해의 풍년과 복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민속축제가 열렸습니다. 양천도시농업공원에서 양천장독대 봉사단의 장담극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3월 양천구 소식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양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오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달집을 태우며 한 해의 풍년과 복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민속축제가 열렸습니다. 길놀이 풍물 공연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전통예술 공연이 펼쳐졌고요. 민속놀이 체험부스에서는 떡매치기, 투어를 비롯한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나왔는데 올해도 또 하니까는 새롭네요. 가족들끼리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쌀이 떡으로 변하는 것도 되게 흥미로워서 신기하고 좀 재밌었어요. 축제의 백미는 12m 상당의 달집 태우기였는데요. 구민들의 소망이 담긴 소원지를 함께 태우며 애군을 떨치고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축제가 구민들에게 근심 걱정은 잊고 행운을 가득 품은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양천도시농업공원에서 양천장독대 봉사단의 장담극이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양천구는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양천장독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이날은 항아리를 소독하고 소금물에 메주를 띄웠습니다. 장을 담그기를 처음 해봐서 신기하기도 하고 이 장담그기를 통해서 좋은 데 쓰인다고 하니까 되게 보람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우왕좌왕했는데 다른 분들과 열심히 협동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장 가르기, 장 나누기 단계를 거쳐 완성된 장은 관내 취약계층 및 어르신들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3월 양천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장난감 수리 나눔 행사가 총 6회에 걸쳐 관내 장난감 도서관에서 순회 개최됩니다. 고장난 장난감도 고치고 생필품 기부를 통해 장난감도 받는 특별한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양천 일마당 텃밭을 경작할 도시농부를 모집합니다. 3인 이상 공동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1일까지 모집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청 홈페이지에 통합내약 포털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양천의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을 들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